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중학교 때는 이제 집 지키는 개로 진돗개를 키웠는데, 상경하고 나서는 원룸에 이제 오피스텔에 계속 혼자 살다 보니까 개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녀의 행성 같은 채널을 자주 보고 있거든요. 포메라니안이 귀엽잖아요. 제가 진돗개를 키울 때는 제 말을 절대 안 들었어요. 그냥 꼬리 흔들면서 좋다고 오긴 했죠. 가끔 간식 가져오면 앉아 정도는 듣긴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개를 잘 안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여행 가고 난 뒤에 내 개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만약에 충분히 교육받은 개한테 로봇이 명령을 내린다면 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최근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2020년 3월 IEEE에서 주최한 휴먼 로봇 인터커넥션 학회 예일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로봇이 개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인데, 인간형 로봇이 개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거두절미하고 영상부터 보시죠. 인간형 로봇이 이름을 부릅니다. 모두 돌아봅니다. 뭐 이건 시끄러우니까 보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이름을 부른 다음에 앉으라고 명령을 내려봅니다. 앉는 걸 볼 수 있죠? Remy, sit. Dakota, sit. 리트리버도 안 앉을 것 같더니 앉네요. 어떻습니까? 에이, 그냥 앉으라고 하면 다 앉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인간형 로봇, 정확히는 스피커가 앉으라고 해봤습니다. 보시죠. Go, sit. 무시하는 걸 알 수 있죠? Chauncey. 무시합니다. 자, 실험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견종은 집에서 가장 자주 기르는 견종들로 택했고, 개는 총 42마리였습니다. 모든 개는 생전에 로봇이랑 대화해 본 적이 없는 녀석들이었어요. 말을 안 듣는 게 8마리는 제외하고 총 34마리를 실험을 했고요. 연구진은 나오라고 불리는 소셜 로봇을 선택하고 두 종류로 실험을 진행했죠. 첫 번째, 이름을 부른 다음에 명령을 내린다. 두 번째, 바로 명령을 내린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름을 부른 이유를 아시겠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개가 로봇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주인이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앉은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래서 연구진은 개가 응시하고 또 집중하는 대상을 분석한 결과, 개들은 로봇이 말하기 전에는 로봇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로봇이 명령을 내리자 명백하게 로봇을 뚫어져라 응시하다가 명령에 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명령이 주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로봇에게서 온 것임을 개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부를 때 스피커가 부를 때보다 더 응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자세히 말하면,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명령한 거고요, 파란색은 이름을 부른 다음에 명령한 겁니다. 왼쪽은 인간형 로봇, 오른쪽은 비인간형 로봇인 스피커입니다. 눈으로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개는 인간형 로봇이 이름을 부를 때 훨씬 더 집중한다. 그러나 비인간형 로봇인 스피커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즉, 개는 인간형 로봇을 확실히 명령을 따라야 할 대상, 혹은 그에 준하는 대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봇들이 이름을 부른 뒤 개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앉아! 라는 명령에 다 잘 복종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복종한 점수를 매겼을 때 0.6점 정도였어요. 복종 점수는 명령 횟수를 실제로 앉은 횟수로 나눈 겁니다. 즉, 로봇이 10번 명령하면 6번 정도는 앉는다는 뜻이죠. 이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최초로 인간형 로봇의 명령에 개들이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를 연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어디에다 쓸 수 있는가? 훗날 여행을 갈 때 우리 반려견들이 외롭지 않게 로봇과 놀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로봇을 주인 혹은 주인의 대리인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로봇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형 로봇은 점점 더 우리의 삶에 파고들 것이고, 어쩌면 우리를 대체해버린 인공지능 로봇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현존하는 모든 PC의 초석을 다진 앨런 케이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 걱정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꽃을 볼 때마다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